태나시아 는 김수경 기자 6일 방송된 TVN 드라마 진심이다따 방송화면 캡처 정유길방 송된 TVN 수목 드라마 진심이다따에서 배 오정세 가우두 방정 연기로 연이어 웃음을 짰다. 오정세는 극에서 오레이즈로 펌의 연준규 대표역을 맡았다. 연준규 대표는 오윤석, 유인, 나, 위 소속사 대표로부터 3개월 만로펌에 취직시켜달라는 전화를 받았다. 연 대표는 겉으로는 못마땅해했지만 오윤서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우윤서든 최윤서든 당장 내일부터 출근시키라고 해 라고 전화를 끊었다. 연 대표는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주변의 모든 소품들에게 오윤서님이 다 들었어 내일부터 온대 라고 인사를 건네며 호들갑을 떨었다. 이 어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오레이즈 대표 연준규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여러 번 연습했다. 또 같은 손을 내미니 까어색하네 가만 보자 우리 윤서 씨에게 누구를 매칭해드려야 되나 라며 어떤 변호사의 비서로 우윤서를 드릴지 고민했다. 연 대표는 오윤서의 첫 출근 날 새 옷을 입고 꽃다발을 준비해 회사에서 가장 반갑게 오윤서를 맞았다. 김수경 기자 KS K골뱅이 TNASIA2.CO.KR 테나 시아 무단전 제재 배포 금지